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프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치수에 맞는 파이프를 절단하고 그 다음은 베벨링 그리고 그라인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파이프 사이에 갭을 만들어서 핏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루트패스 용접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프 인사이드까지 완벽한 침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런 공정들을 거치지 않고 완벽한 침투로 백비드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작업시간은 단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소구경 파이프의 한쪽에만 베벨링을 해서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파이프 두 개가 모두 베벨링하지 않고 완벽한 침투로 용접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걸 보여드릴게요. 3인치죠? 이건 80A 스케줄 10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두께는 3mm 정도 됩니다. 이걸 핏업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우선 핏업 과정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태그 용접을 할 때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지 않는다면 파이프 내부에 퍼지가스를 주입하지 않더라도 상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파이프 내부까지 침투되는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 내부에 퍼지가스를 주입해야 됩니다. 용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생 배관을 용접하는 것처럼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응용하셔도 되고요.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느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는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전류는 180A를 사용해 볼 거고요. 용접 설정은 크레이터 반복입니다. 크레이터 반복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두 파이프 모두 베벨링 하지 않았고요. 갭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파이프 내부까지 완벽한 침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용접 원리는 이렇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용접을 하면 침투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결국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때 용융풀은 아주 작게 흔들립니다. 이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융풀의 작은 파도에 대한 내용은 이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방법은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벨링된 철판 용접, 베벨링된 파이프 용접, 또는 써니타리 같은 얇은 파이프 용접에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파이프가 얇다거나 또는 베벨링을 한다면 그 부분은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벨링 하지 않은 파이프는 두께가 두껍습니다. 두꺼운 파이프를 용융풀이 관통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파이프보다 더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별량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공정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셨다면 워킹 더 컵 테크닉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니타리 파이프를 용접하듯이 촘촘하게 위빙하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봉이 공급되는 타이밍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도가 만들어진 후에 한 방울 떨어뜨리셔도 되고요. 용접봉을 먼저 녹여서 용융풀을 만든 후에 침투시키셔도 됩니다. 그 중간점에서 공급하셔도 되고요. 이것저것 시도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 또한 열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용융풀에 큰 구멍이 뚫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락이 되는 거죠. 구멍이 뚫리기 전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크레이터 전류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열을 유지하면서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용접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제자리에서 용접을 해주세요. 침투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결국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합니다. 이 순간에 용융풀에는 작은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용접봉을 한 방울 공급해주세요. 그 다음 용융풀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낮은 전류로 바뀌면서 용융풀은 안정됩니다. 이때 토치를 앞으로 조금 이동해 주시고요. 다시 스타트 버튼에서 손을 떼면 용접 전류가 시작됩니다. 또다시 용융풀의 작은 파도를 느끼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용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패스가 됩니다. 파이프 내부는 이렇게 됩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전류가 조금 높았던 것 같네요. 160A 정도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파이프가 두꺼울수록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위의 표면은 회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로 청소한 후에 파이널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용접을 할 때에는 전류를 조금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T 모드로 바꾼 후에 용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가끔 노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은 세니타리 파이프 같은 얇은 파이프에 적용하시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구경 파이프 용접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로테이터나 턴테이블에서 작업이 가능하다면 압력이 낮은 탱크 용접에 적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보여드린 방법을 실제 작업에 적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를 익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오늘 보여드린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워킹더컷 테크닉을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더 두꺼운 파이프에 적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